이제 다음 동작을 이제 Natural Opening Arm Movement라는 동작을 이제 연결해서 할 텐데, Opening Arm Movement는 이 스텝이 각도가 Close Hip Twist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각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. Opening Out이라는 이 동작이 나오면 이 각도는 90도 정도만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동작이 끝났을 때 남성은 다리가 사이드로 가고 여성은 예, 오픈, 몸이 밖에서 봤을 때 오픈되어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2, 3, 4. 우리는 다음 동작이 5번 스텝이 리버탑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다리를 반대로 여성은 다리가 사이드 스텝으로 가고 남성은 그 중간으로 앞으로 프론트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연결시켜볼게요. 준비, 시작. And 2, 3, 4. 이번엔 반대입니다. 남성은 다리가 사이드로 가고 여성은 예, 오픈. 몸이 밖에서 봤을 때 오픈되어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2, 3, 4. 우리는 다음 동작이 5번 스텝이 리버탑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다리를 반대로 여성은 다리가 사이드 스텝으로 가고 남성은 그 중간으로 앞으로 프론트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연결시켜볼게요. 준비, 시작. And 2, 3, 4. 이번엔 반대입니다. 이때의 각도는 90도씩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135도, 45도. 두 번을 돌아서 180도씩 턴을 돌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한번 연결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2, 3, 4. 135도를 돌았습니다. 그 다음에 2 하면서 45도를 돌았죠. 그 다음에 3 하면서 또 135도. 그 다음에 4 하면서 또 45도 턴을 돌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턴을 돌아주면 되겠습니다. 한번 연결하면서 한번 볼게요. 준비, 시작. 2, 3, 4. 2, 3, 4. 2, 3, 4. 그 상태에서 마지막의 스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남성은 다리가 사이드로 가고 여성은 예, 오픈. 몸이 밖에서 봤을 때 오픈되어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2, 3, 4. 우리는 다음 동작이 5번 스텝이 리버탑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다리를 반대로 여성은 다리가 사이드 스텝으로 가고 남성은 그 중간으로 앞으로 프론트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연결시켜볼게요. 준비. 내추럴 탑, 내추럴 오프닝 아웃 리버스탑까지 한번 연결해서 동작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시작. 2, 3, 2, 3, 4. 2,